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화택사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북부와 산간, 경북 북부 내륙 일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중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절정을 보인 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구름 조금 끼겠으나 서해상의 구름대가 서풍에 의해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찬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므로 서고 동저영에 기압 배치가 형성되어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15시 85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영하 15도선이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서해상의 경합성이 강화되면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구름 많고 새벽에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남북도 지방의 눈은 오전에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인 후 낮부터 다시 시작되겠고 밤에는 제주도에도 눈이 오겠으며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 지방에도 오후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 9시 50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저지 기압능이 강화되면서 중국 북동 지방으로 한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5km 상공에는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